아, 인스타 하네 이제. 아, 근데 야, 인스타 왜 이렇게 재미없냐? 왜 인스타 흥미 없어? 진짜 재밌어? 잘 맞을 것 같아. 재밌다고 막. 맞아 맞아.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, 왜 팔로우 안 오르지 이러고 막. 그게 일주일을 못 가네. 근데 너가 그 흑백으로 하고 막 세 개씩 고집해서. 어, 흑백 안 하는데 이제. 그러니까 그 마지막. 형 그렇지 좋아요를 안 눌러주는 내 스타일이었어요. 그래서 자, 아니 그래서 너도 끝까지 구했는데 별거 안 봐도. 맞아. 팔로우 해 이제. 아, 근데 제가 사실 조용히 해, 팔로우 해.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. 제가 여기서 어, 나 세 팔로워 1만큼은 무조건 신원이 형한테 일주일을 주겠다. 일주일? 일주일? 짜증나는데? 잠깐만 일주일만 팔로워한다는 거야? 그러면 다시 0이 될 수도 있어. 더 짜증나는데? 그래가지고 제가 팔로워를 멤버들을 지금 되게 할까 말까. 어, 야 하지마 하지마. 아, 진짜. 우리가 다 할까? 그렇게 할 거면은 첫 번째로 신원이 형에게 혼자만 일주일을 주겠다. 아, 아 싫어. 전심 사이 네가 뭔데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, 이 자리에서 바로 유튜브 팔로워합니다. 와! 야! 와, 진짜 부럽다. 왜냐, 난 진짜로 구애를 하고 얻어. 야, 처음엔 나만큼 구애했었다며. 아, 근데 형이 그 게시물 삭제했잖아. 아, 삭제했어요? 아니, 안 삭제했어요. 뭐가 보관했어요? 보관했어요. 아, 보관했어요. 그 취소하고 팔로우 취소하고 보관 풀면 다시. 안녕. 팔로우 취소. 내가 그 올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하고 상대방이 안 보이게 내릴 수 있는데 그걸 제가 다시 올릴 수 있게 보관해 놓을 수가 있어요. 홍성이 형 팔로우 안 돼 있어? 자, 유튜브 팔로우 해. 유튜브 팔로우합니다. 나 구해했어. 구해. 와.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보관을 풀어야죠. 보관 풀으세요. 아, 형 뭐야?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. 뭐야? 형구 이틀 전에 뭐 올렸네? 저 매일매일 올렸는데. 저도 올렸는데. 아, 이건 못 봤어. 눌러줘. 좋아요, 알았어, 좋아요. 아니, 근데 왜 똑같은 걸 세 개나 올리는 거야? 달라요! 아, 진짜 이거. 하잖아.